안녕하세요. 달콤합니다. 요, 몽마가렛이요. 선풍기 앞에 있으니까 조금 좀 이게 생기가 돕니다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이세요? 자, 이렇게요. 저쪽에, 하우스 끝에 있죠. 저쪽에 있을 때는 좀 생기가 없었는데, 여기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회전이. 조금 좀 생기가 있습니다. 제 눈에는요. 요렇게. 그리고 또 궁금해 하실 거. 살것 같기도 하고 죽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 요런 게또 새순이 요렇게 또 나오는 거 보니까 살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살것 같은 게 60%, 죽을 것 같은 게 40%. 살것 같은 게좀 확률이 좀 올라가고 있지요. 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물은 지금 어제 오늘 안 주고 있어요. 이틀. 이제 왜 그러냐면 비 소식이 계속 있는데요. 비가 안 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그냥 여기 흙은 젖어 있고 이래서 물은 안 주고 있는 편입니다. 한번 또 궁금해 하시는 거 한번 또 오늘 한번 볼까요? 요거는 천국의 계단은 분갈이를 해가지고요. 물을 1차를 줬어요. 며칠 있다가 이렇게 또좀 줬고요. 또 요즘에 요거 있죠. 요것도 이렇게 분갈이를 했는데 거의 다 털고 이렇게 분갈이를 했는데 하루 됐어요. 이렇게 활짝하고 지금 있는 중이고요. 요즘은 분갈이를 여름에 저도 더워서 못 합니다요. 요거는 영상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밑에 분을 털질 않고 그대로 이렇게 옮겼고요. 요 폼폼 국화 있죠. 요것도 그대로 해서 이렇게 옮겼습니다. 이렇게 옮겨갖고 잘 이렇게 활짝하고 있고요. 얘는 드디어 가네요. 이거 작년에 목초롱 4,000원짜리 사다가 이렇게 한 건데 물을 말렸어요. 제가 물을 말리면 이렇게 가버립니다. 아유, 전날 비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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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렇게 해서 물을 안 줬더니요. 그 다음날 갔다가 외출해서 돌아오니까 말라서 계속 저면도 하고 이랬는데 이제 결국은 가네요. 목초롱이에요. 꽃도 한 번도 못 봤어요. 이 아이. 역시 열심히 키우고 있고. 이거 그 국화 있죠. 요건 처음처럼 야생화해서 요거 6포트 갖고 온 거요. 여기 토동이 다요 화분에다가 이렇게 합식을 이렇게 해놨는데요. 요것도 분을 그대로 옮겼잖아요. 활짝 자라죠. 햇볕을 많이 쐬야 돼요. 이런 국화들은요. 많이 쐬야 되고 요거 등나무 요것도 햇볕이 조금 요하는데요. 우리 집에선 햇볕이 좀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요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긴거 있죠? 그거는 제가 좀 잘랐어요. 왜냐면 요렇게 잘라놨답니다. 왜 그러냐면 꽃망울이 안올것 같아서요. 꽃망울은 올해는 저는 두 개밖에 못볼것 같아요. 여기도 있는데 시원찮아요. 지금 여기도 시원찮고 해서 그긴 거를 그냥 잘랐답니다. 이렇게 다긴 줄기는 저희 꽃망울만 있는 것만 이렇게 두고 있답니다요. 요거는 그 블랙 사파이어 세이지요. 요게 굉장히 귀하다고 합니다요. 이게 품절돼서 이렇게 구입을 못하신 분이 많으시다고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요. 여기 꽃대를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이제 기다리고 있죠. 요거는 이제 그 키우기 올려드렸는데요. 요것도 약간 좀 여름이라 약간 소강 상태를 보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꽃이 이렇게 올라올 건데요. 찬바람이 불어야지 얘도 왕성하게 이렇게 아마 꽃을 피워줄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잘랐는데 이걸 길이가 이렇게 기니까 삽목해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삽목은 이렇게 더울 때 하는 것보다 약간 좀 장마가 질때 있죠. 5일이라도 이렇게 막좀 비가 올 때, 그럴 때 하시는 게 좋아요. 좀 이렇게 놔뒀다가 조금 좀 지난 다음에, 한 8월 15일 지난 다음에 그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그리고 요거는 그거잖아요. 이거, 저기, 뭐야, 층층이 꽃이요. 요런 데에서 이제 꽃대가 이제 이렇게 올라올 건데요. 요것도 분을 그대로 빼서 흙이 좋았기 때문에 바깥에만 빼고 이렇게 옮겼어요. 요것도 햇볕을 좀 많이 요하는 요런 꽃입니다요. 그래서 햇볕이 많은 쪽에 이렇게 두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또 한라부추. 이거는 맞아. 굉장히 그 돌에 이렇게 잘 자란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거 이탈리안 보를 좀막 섞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주 거칠게 막, 마사를 한80% 정도 넣고 아주 거칠게 이렇게 분갈이를 했답니다. 요것도 그 양지 바른 곳에서 이렇게 그 자라는 아이라서 햇볕을 많이 이렇게 쐬는 쪽에 이렇게 두시기 바랄게요. 아, 요거는 작년에 갔다 놓은 미국작이랑 복작이라는 아이인데요. 꽃을 아직 못 보고 있어요. 제가 아직 꽃 보는 게 소원입니다. 자, 목대는 이렇게 굵어졌어요. 이렇게요. 두 아이, 작년에 그 심은 거 기억나시죠? 아, 올해 좀꽃좀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꽃이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요. 아이고, 이거 좀, 응? 아주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습니다. 백합, 요거 투겹이요. 선물 받은 거, 요리 백합이 있는 그 무리에다가 빼가지고, 그대로 요렇게 심었습니다요. 백합은 꽃지고 나잖아요. 이렇게. 꽃이 이렇게 지고 나면 키가 많이 크죠. 이렇게 해서 이걸 많이 물어보세요. 잘라줘도 되나요? 어디를 자르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이걸 다 자르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다 자르면 그 밑에 구근이 자라야 되거든요. 밑에 아래에 다 잘라내게 되면 구근이 못 자라요. 그래서 한 절반 정도 이렇게 자르세요. 키가 커가지고 남아 있어도 할수 없어요. 좀 남아 있어야지만이 얘네가 그 저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저기를 해서 구근을 키워요. 다 바짝 자르면 구근이 번식을 못 해요. 자, 이렇게 해서 키큰게 이렇게 좀 걸그쳐도요. 한 절반 정도만 이렇게 잘라내세요. 어느 정도 이게 남아 있어야지만이 그 구근으로 그 강합성 작용을 해서 밑에 구근을 키웁니다. 그리고 비 맞춰도 되고요. 이거는 뭐 캐거나 이러시지 않아도 돼요. 백합은 그냥 한번 심어 놓으면은 이렇게 그냥 계속 이렇게 합니다. 저도 이런 데 잘랐죠. 이렇게 잘랐는데 너무 바짝 자르면 저렇게 말라버려요. 마르지 않게 저렇게 크게 놔둬야 됩니다요. 이렇게 놔둬가지고 가을에 한 9월달 넘어가면 저렇게 말라요. 그때 잘라내시면 돼요. 자, 백합은 간질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뭐, 그쵸? 아유, 금꽁의 다리인데요. 올해는 제가 금꽁의 다리를 아주 예쁘게 못 보고 있습니다요. 약을 쳐가지고요. 거의 다막 넘어가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그 선녀벌레 때문에 약을 쳐갖고 이렇게 실하지를 않습니다. 장미봉숭아도요, 지금 이제 이렇게 많이 피기 시작합니다요. 여기 필때 제일 위에서부터 이렇게 피거든요. 그럼 이제 아래로 이렇게 피어서 내려갑니다요. 아주 특이하게 핍니다. 요거는 선물 받은 다할리아인데요. 세상에 이렇게 예쁩니다. 층이 몇 층인지도 모르겠어요. 하나, 둘, 셋, 넷. 한 7층 정도 됩니다. 다 피면 한 10층 되겠어요, 이게. 아우, 대단히 예쁘죠? 감사합니다. 주셔서요. 자, 그리고 요거는 바닐라 프레이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조금 색이 변해 가고요. 요건 라임 나이트인데 비슷한데 요거는 약간 좀 붉게 물들어요. 핑크빛이 돌아요, 나중에. 테디베어 해바라기입니다. 올해는 테디베어 해바라기가요, 좀잘 됐어요. 작년에는 딱세 송이가 됐는데요. 올해는 지금 한열 송이 정도 피었네요. 요걸 주신, 씨를 주신 김포 지인님 댁에도 올해 흉년이랍니다. 저보고, 아, 언니 씨좀잘 받으세요. 그러셨답니다. 죄송합니다. 겹으로 됐는데 너무너무 예쁘네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나 색이 돼요. 하얀색,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찐핑크색. 너무 예쁘죠? 범부채가 이렇게 하나 올라왔습니다. 저희도요. 여기 심어 놓은 거, 노지의 거요. 메리골드가 올해는 벌써 핍니다. 이렇게요. 저희는 집에는 늦게 피는데 올해 굉장히 빨리 피고 있네요. 요거는 채송화가 홀겹이에요. 요 홀겹도 예쁩니다. 많이 녹았어요. 여기에 이렇게 둔덕을 둬가지고 이렇게 높게 해놨는데도 저긴 저렇게 밑에가 아래잖아요. 저렇게 돼 있는데
많이 녹습니다. 이렇게요. 많이 녹아가지고요. 새로 뽑고 또 새로 옮겨 심고 저도 이루고 있답니다요. 빨강 버베나가 줄기가 이렇게 길어가지고 이렇게 피는데요. 그거 잘 피네요. 그냥 이렇게 해서. 근데 이쁩니다요. 이렇게. 복분자 블랙베리라는 건데요. 많이 익었죠? 지금 벌써? 이렇게요. 달마다 익어가는 모습이 아주 신기합니다. 이제 새카마질 차례만 남았어요. 그라델리우스가요. 아, 이렇게 피었는데 한 송이가 이렇게 또 꺾어져 버렸어요. 바람에. 이렇게 묶어주는데도요. 이렇게 꺾어지네요. 아유, 지금 오늘은 네 가지 색이 피었네요. 자, 요런 새, 요런 새, 빨간 새. 아이고, 진짜 빨간색 예쁩니다. 여름에는 그라디올루스가 참 예쁘긴 하네요. 터보치나가요. 피기 아주 그냥 이렇게 내일이면 필 것 같아요. 아주 이거 아주 피기 직전입니다. 엄청 많이 맺었어요. 꽃송이가요. 진짜 수도 없이 맺었습니다. 키가요. 한 70cm는 자랐어요. 이렇게요. 마늘물을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 주고 있어요. 그거밖에 해주는 건 없어요. 그리고 제주 달구지 풀이요. 요새 엄청나게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많이 피어요. 이렇게. 이거 줄기를 잘라낼까요? 했는데 그대로 한번 둬볼게요. 이랬잖아요. 아유, 안 잘라내길 잘했습니다. 이렇게요. 많이 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여우꼬리 풀인데요. 이거 비 맞춰도 돼요. 장맛비 잘 자라요. 그럼 이제 비 맞으면 이게 조금 좀 처지거든요. 꽃이 이렇게 처지면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설이 내릴 때까지 꽃이 핍니다요. 그럼 이제 또 하우스에서 월동했다가 봄에 또 조금 좀 큰 화분으로 이렇게 옮겨주면은 아주 막 점점 풍성해집니다요. 자, 이렇게요. 굉장히 예쁜 거예요. 저도 요거 3,000원인지 4,000원짜리 한 포트 사다가 지금 올해 2년째예요. 예전에 많이 키워가지고 했던 거는 몇 년 키웠던 거는 겨울에 얼어서 죽고 요거 작년에 새로 구입해 온 거예요. 예쁘죠? 요것도요? 아, 마늘물을, 마늘 껍질을 얼마만큼 양에 얼마만큼을 해서 어떻게 주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요거 20통 깐 거예요. 20통. 20통 깐 거를 본인의 하초량에 맞춰서 하셔야 돼요. 제가 얼마만큼이라고. 왜냐면 또 어떤 분은 아니 그 하초는 얼마 안 되는데 깐 거를 많이 담그셔갖고 이걸 사용을 못 하시니까 썩은 냄새가 나고 막 이런다고 또 하신 분도 계시고 하시는데요. 이렇게 물에 담가서 매일 쓰셔야 돼요. 그래도 냄새 나요. 마늘 냄새. 마늘 냄새는 나는데 그거를 이런데 하초한테 뿌리잖아요. 하초한테 뿌리면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뿌릴 때만 나지 금방 사라져요. 근데 베란다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구독자님들이 그렇게 하는데 하우스님 끓여서 그걸 식혀서 원액을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이렇게 혼합을 해서 주니까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요. 그 하초량이 적으신 분들은 그렇게 해서 한번 사용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이게 그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저도 요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요게 거지 한 요것도 거의 한 달 가까이 썼어요. 흙이 이렇게 뿌옇죠. 20통을 까가지고 1이 한 통이죠. 이게 20리터 더 될 거예요. 1이 한 통에서 매일 쓰고 매일 부어놔요. 저거 우린 물을 7대 3, 물 7, 저거 3, 물개 아주 묽게 해서 이런 아이들한테 물 주듯이 대용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걸 그 하초 양에 맞춰서 끓이시든지 담그시든지 하셔서 매일매일 소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냄새가 안 나지. 냄새 많이 납니다. 이렇게 참고하셔서 하시고요. 너무 진하게 해서 주시지 말고 연하게 해서 화초에 물을 준다 이런 개념으로 주세요. 그래가지고서 3일에 한 번씩 주셔도 되고 또 이런 무궁화 같은 거는요 뭐 매일 줘도 괜찮아요. 매일
매일 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봐서 나무류 있잖아요. 이런 거, 나무류 이런 것들은 매일 줘도 괜찮고, 찔레장미 이런 거 매일 줘도 괜찮아요. 근데 매일 준다고 해서 막 열흘, 막 20일 이렇게 매일 주는 게 아니고요. 한 3회에서 5회 정도 이렇게 주고서 중단을 하시고 물을 그 다음에 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3일에 줄 때 이틀은 물을 주고 저거 마늘 껍질 액비 물을 한번 주고 또 한 3, 4일 물 주고 또 한번 주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지, 주야장창 막 일주일 동안 계속 이렇게 주는 건 아닙니다요. 자, 이렇게 해서 활용을 잘 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다육하우스입니다.